전하께선 내 손에 들어 계십니다. 산 사람이 아니지요. 하루 종일 약에 취해 있으니 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.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낙훈군께 영상자를 내줄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사약을 내릴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. 그러니 그 늙은 태기를 앞세서 날 협박할 생각이라곤 하지 마세요. 숭성군은 전하의 아들입니다. 복림대군과 원순만 없으면 전하의 뒤를 이어 보이어오를 내 아들이란 말입니다. 날 적으로 돌린 건 내가 아니라 자네야. 세간에서는 김자점을 전하의 개라고 하더이다.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. 그러니 주인을 물면 안 되지요. 늙은 퇴기가 데리고 온 그 개지바이도 없애버리세요. 자식까지 죽여서야. 피만 섞였다고 다 자식입니까? 내 발목을 잡는 건 다 내 적입니다.